여러분들 오늘은 AMG GT 4도어 쿠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츠에는 AMG GT라는 모델이 있죠. AMG 특유의 큼지막한 그릴과 과격한 2인승 스포츠카, 그 차를 좀 더 신사답게 꾸미면은 AMG GT 4도어 쿠페가 되는 것이죠. 차량의 뒤쪽을 보시면은 스펙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43, 53, 63 그리고 63S 이 차량은 최상급의 모델이고요. 가격대는 2억 4천만원 정도. 이 차량과 비슷한 포지션이라면은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겠군요. 뭐 가격대도 비슷하고요. 이 차량은 4000cc의 V8 바이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은 무려 639마력, 하지만 중량은 2455kg로 꽤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륜구동, 여러분들 AMG 차들은 진짜 그릴이 볼 때마다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근데 이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고성능 차들은 볼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네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날렵하게 이렇게 쭉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드 보시면 선이 이렇게 과격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라인도 진짜 이쁘거든요. 날렵해 보이는 휠 디자인과 그리고 AMG 브레이크, 여기 보시면 V8 바이터보 포매틱, 그렇지. 그리고 카본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 라인을 보시면은 뭔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창문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자랑스러운 부분, 바로 이 쿠페 라인. 전체적으로 차가 뭔가 되게 비누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카본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 가변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 모델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테일 램프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 벤츠 CLS 아니에요. 얘는 AMG GT 4도어 쿠페입니다. 이쪽에도 에어덕트가 뻥 뚫려 있고 검정색 리어 범퍼와 디퓨저, 그리고 AMG가 새겨진 배기구.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4000cc V8 바이터보 엔진. 엔진 사이즈가 여기 안을 그냥 꽉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는 트렁크 볼게요.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요. 그리고 내부 보시면요 진짜 넓어요. 이렇게 스포티한 차가 내부 공간까지 확보했다니만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요. 그리고 당연히도 프레임리스 도어, 앞쪽에는 스포티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시트 포지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문 쪽을 보시면 수납 공간이 꽤 넓어요. 여기다가 물통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네요. 여기도 그렇고 앞쪽 방음질도 노란색 포인트. 이번에는 앞에 한번 타볼게요. 바로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스타트! 아, 바로 이거예요. 완벽해. 핸들이 진짜 멋있어요. 스포티한 디컷 핸들 형태에다가 고급스러운 알칸다라 가죽까지. AMG 특유의 센터패시와 버튼이 양쪽에 있고 뭔가 과격한 디자인, 멋있어요. 그리고 차량 재질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근데 방금 느낀 게 있거든요, 의자가 살짝 오른쪽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핸들도 살짝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거예요. 이쪽에 카본 버튼들, 그리고 원형 송풍구, 원형 송풍구. 이게 게임이라서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는데요, 실제 차 보면은 진짜 난리 납니다.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 제로백 3.1초에다가 최고속도 350km. 아니 어떻게 포도 쿠페가 이 정도의 성능을 내려면은 힘이 도대체 얼마나 센 거죠? 기어는 그리고 9단까지 있군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운전화면인데요, 보시면은 부스터 게이지도 있고 차량의 밸런스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와, 신기하네. 출발. 와, 소리 들으세요, 소리. 100km 돌파. 와, 진짜 소리가 너무 좋아요. 180km 돌파, 그리고 200km 돌파. 역시 AMG의 기술력, 속도가 진짜 시원하게 올라가요. 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뒤에서 이런 차가 따라온다? 그렇다면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 건데요, 이 차량의 실제 모델 같은 경우는 핸들을 꺾으면 뒷바퀴도 살짝살짝 돌아가요. 물론 벤츠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몇몇 있어요. 옛날 소나타에도 이 기능이 들어갔다는 것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왼쪽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 아, 약간 좀 밀리는 건 있어요. 얘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륜구동차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날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서도 왼쪽 적당히 조절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본 상태로 드리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와우, 사륜 드리프트 은근히 잘 돼요. 바로 개조하러 갈게요. 먼저 엔진 5.2, 6.5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구동 방식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앞 범퍼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리어 윙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 타이어 폭 건드리지 않을게요. 뒤 타이어 폭 풀어. 다음에 휠, 휠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앞쪽 드랙 폭 풀어. 뒤쪽 드랙 폭 풀어.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차동 풀어. 브레이크 풀어.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로바 풀어. 뒤쪽 안티로바 풀어. 셰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어. 흡기 풀어. 연료 풀어. 저바장치 풀어. 배기 풀어. 캠축 풀어. 밸브 프로, 배기량 프로, 피스톤 프로, 트윈 터보 프로, 인터쿨러 프로, 플라이휠 프로.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600마력에서 900마력으로, 근데 맛만 먹으면 더 높일 수도 있어요. 풀백클릭, 제로백 2.2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03km. 그나저나 차 진짜 이쁘네요. 이거 이 차를 타고서 슈퍼를 가면은 거기는 백화점이 됩니다. 확실히 차가 감성이 되게 좋아요. 자, 시골길 드리프트.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갈 때 이제 드리프트를 하면서 가는거죠. 얘들아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금방 갈게 얘들아. 제가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BMW M5, AMG E63, 기블리, 렉서스, 알파줄리아.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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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뭔 소리야? 아, 근데 핸들링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이게 차가 밀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브레이크를 잘 밟아줘야 됩니다. 살짝 드리프트 섞으면서. 근데 진짜 운전이 재밌어요.
이쪽으로 살짝 살짝 아이고 누가 때리네. 여기는 드리프트 살짝만 굿. 그리고 브레이크 완전히 많이 받고 옆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나이스. 여기까지 사람으로 치면 제가 2등. 그렇지. 1등은 C63? 제가 랠리 튜닝 받고서 B포장 레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렉서스 RCF, M5, 알파로메오 줄리아, E63, 줄리아, M5, M8, 줄리아, M4, M3, 줄리아. 좋아. 출발 스타트. 앞에 보시면은 BMW가 보이네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여기서 살짝. 오케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다음에 왼쪽, 아니 오른쪽 나오시고 다시 한번 꽝. 그렇지. 아이고 망했네. 안 망했죠? 다시 갑시다. 어차피 흙길에서 그립 주행 못해요. 그냥 미끄러지면서 갈게요. 여기도 그냥 확 돌려버려 그냥.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는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아이쿠 뭔가 좀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했죠?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다, 안 망했다고. 저 같은 경우는 3등으로 골인.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요 힘도 굉장히 세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